어디 이렇게 불이 나게 가요? 예, 지금 저기 새마을금고에 있잖아요. 가고 있거든요. 왜? 아, 빚을 좀 갚으러 있잖아요. 빚이 있어가지고요. 빚 얼마나 맞는데? 뭐 한 4천만 원 조금 더 되네요. 벌써. 그래요? 예. 근데 요번에 약초 좀 팔았나 보네. 안 그래도 이게 일종의 빚이에요. 암과 같거든요. 경제적인 암인데요. 그 빚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거든요. 우리가 암세포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듯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빚도 이렇게 돈이 조금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조금씩 갚아 나가야 되거든요. 아니, 그런데 쓸 돈은 남겨놓고 갚아야지 말이야. 항상 우리가 이제 공의 상태에 있으면요. 모든 게 다시 또 채워지거든요. 풀로요. 풀로 채워진다고 확신해요? 예. 설마 우리가 뭐 바꾸겠습니까? 상가 들에 이렇게 풀들이 많은데. 풀만 뜯어먹고 살아도 돼요? 예. 나는 요번에 그 약초 열심히 부지런히 신선생님 캐고 같이 해갖고 했는데, 이번 달에 생각지도 않게 그래도, 그래 좀 감대해요. 그래서 오늘 100만 원 갚을 수 있는 거예요? 빚을 있지 않습니까? 계속 이제 갚아 나가면요. 나중에는 이제 공의 상태가 되죠. 빚도에. 많이 많이 갚아서 신선생 오시고 나서, 신선생 9월 달인데 10월 달부터 그때 오자마자 그때 길이 우리 내다 팔았잖아요. 길이 해갖고 하여튼 한 300만 원인가 이리저리해서 한 500만 원 갚은 것 같고, 지금 그리고 이제 자동차, 맞다, 자동차도 팔아가지고 중고로 해갖고 그것도 한 1300만 원 갚고, 한번 이리저리 해갖고 내가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갚은 것 같아요. 2천만 원 정도. 아,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에요. 다른 사람 같으면 자기 쓸 돈부터 먼저 찾을 건데, 신선생은 빚부터 갚겠다 하니까 세상에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. 고마워요. 내빚 갚아준다고. 빨리 빚은 이제 빨리 갚아야지만 마음이 편하지요. 빚이 일종의 뭐 반드시 갚아야 되거든 언젠가는요. 그리고 그거 난방, 우리 중선생님이 나 입으라고 준 그건데 왜 신선생님이 입고 있냐고. 아, 이거 제가 어디 갈 때라든가 일할 때 있잖아요. 예. 이거 입으니까 딱 좋더라고요. 아, 이 사람이 말이야. 남의 옷도 그냥 뺏어 입고. 하나 사 입어요. 이빚좀덜 받, 덜 갖고 난방 하나 사 입자. 선생님,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? 그냥 이렇게 주는 대로 있지 않습니까? 입으면 되죠. 우리 그러면 어디 저기 여기 한번 가볼까요? 여기 중고 파는 데 있어요. 거기 가면 바지 같은 거, 난방 같은 거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? 그렇죠. 가볼까요, 한번? 5,000원짜리 하나 사 입자, 난방. 예. 아유, 나는 이번에 힘들게 하고 눈이 퉁퉁 벌 만큼 했는데, 뭐좀 맛있는 거 과일 좀사 먹는다 하니까 과일도 못사 먹게 하고 빚 갚자 그러네. 응? 대구에 계시는 있지 않습니까? 저희 이제 이렇게 구독자분이 대구에 공구 가게를 하시는데요. 우리 과일 안사 먹어도 되는 거야? 과일이 넉넉하게 있지 않습니까? 오기 때문에요. 과일, 그 비싼 과일을 골고루 보내신다고 뭐 연락이, 나는 모르고 있고 신선생한테 연락이 왔다네. 너무 기분 좋지, 나는. 신선생이 가서 빚 갚으세요. 나안 들어갈랍니다. 민망해서. 빛의 카풀 갔다 오겠습니다. 아유, 멋있습니다. 이분한테서 내가 빚을 얻었잖아, 이분. 이분한테서. 좋은 분이 아니라니까. 그때는
빚을 더 달라 그랬는데 안 주시듯 안 주셨어. 예. 오늘 이제 빚을 갚으니까 이자가 조금 떨어지네. 다음 몇 천 원이라도 이렇게. 100만 원 갚으면 이자가 얼마 떨어지는데요? 4천 원? 3, 4천 원 떨어지네. 3천 원? 3천 원 떨어진. 빚 얼마 남았어요? 아, 그래서 3,750만 원 남았네요. 그래요? 예. 신 선생하고 많이 갚았다. 한 6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빚이. 예. 한 5,700 있었던 것 같은데. 3천만 원대로 떨어졌으니까요. 제가 8월 달에는 한 2천만 원대로 좀 떨어뜨렸네. 누구 마음대로 8월 달에. 그 부지로 해야 돼요. 그게 어디 쉽게 오는 줄 알아요? 맞아요. 예. 빚 갚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. 맞죠? 예, 부지런히 이제 해나가야지 예. 빚을 갚을 수가 있죠. 맞아요? 응? 예. 아유, 고생 많이 하셔서 빚 갚는다고. 예. 저의 또 할 일이 아닌가, 빚 갚는 걸. 저의 또 추특기가. 추특기가 빚 갚는 걸? 예. 빚 갚는 거하고 또 하나 더 있지, 특기가. 쓰레기 들었죠. 쓰레기 버리는 거? 예. 신선생님, 우리 이제 빚을 이제 요번에 내가 빚이 거기 전체가 다 해갖고 예. 9,500의 빚을 졌거든요. 예. 그래갖고 뭐 그동안에 내가 이쪽 농사 지은 걸로 좀 갚았고 그때그때 그때. 그리고 요번에 이제 가장 큰 거는 신선생님 요번에 우리 중고차 팔아가지고 예. 그 1,700만 원 갚고 예. 그리고 이제 그때 신선생 오자마자 우리 쌀 팔았잖아요. 기리쌀. 예. 기리쌀 팔고 또 그 빚은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목돈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갚으려고 하지 말고요. 조금씩 조금씩 수입이 생길 때마다 적시적시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게 현명하거든요. 그래요? 그래, 이 목돈이 또 생겨 갚으려고 하면 그게 안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. 그런 과거를, 그리고 미래의 그것을 상상하고 있거든요. 아, 미래에 그 목돈이 들어오면 내가 빚을 갚고 있구나. 이건 하나의 상상이거든요. 모든 것은 현재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. 현재 이 순간에 돈이 들어오는 즉시 이 순간에 조금씩 조금씩 갚아 나가야 되거든요. 조금씩 조금씩 깨부수라는 거죠. 예, 예. 큰 덩어리를. 예, 서서히. 그러면 쉽게 있잖아요. 무너뜨리는데. 그만 계속 돈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데 빚을 안 갚으면 그 돈이 또 다른 데 써지거든요. 엉뚱하게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재 조금씩 조금씩 수입이 들어오면요. 그때그때 빨리빨리 갚아나가는 게 가장 현명하고 빚을 갚아나가는 이렇게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. 나는 신선생이 가장 잘한 일이 뭔 줄 알아요, 요번에? 예. 중고차 파는 거, 내 거. 예. 니로 팔아가지고, 그거 중고차 가격 제대로 받고 팔아가지고, 우리가 예. 그냥 그걸로 빚 갚은 거. 예. 그러니까 이자도 좀 덜 나가고. 그렇죠. 열심히 해야죠, 이제. 약초를 예. 열심히 또 만들어서. 그렇죠.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그밖에 없으니까. 이제 아프신 분들이 이런 약초를 통해서요, 건강이 좀 회복되고요,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마음이 드네요. 얼른 갑시다. 우리 토마토라도 이제 하나 끓여서 오후 12시가 다 돼가는데, 이제 우리 한 끼 먹으러 가야죠. 예. 쿵아 집 잘 지켰어? 애플민트도 좀 써야 되겠다. 바질 대신에 애플민트 쓰면 되지 뭐.
아이고, 벌써 딸기가 이렇게 열렸네? 야생 딸기가? 아이고, 좀 따야지. 아이고, 잘도 달린다. 신선생, 그거 뭐예요? 아, 쑥인데요? 여기, 저희 허하고 차에 넣어 있지 않습니까? 야초인데요. 지금 건조하려고요. 이렇게 태양빛에 이렇게 손보고 있습니다. 그건 뭐예요? 아, 이건 취나물입니다. 취나물 말려가지고, 그거, 저기, 묵나물로 해 먹으면 진짜 맛있죠. 요즘 날이 좋아가지고요. 이렇게 잘 마르고 있네요. 일식하는 거에 식단은 토마토하고 이제 각종 야채들하고 바나나 하나, 토마토 하나, 그리고 뭐 상추, 뭐 가죽, 생땅콩 이렇게 있습니다. 아, 배고프다. 얼른 공양합시다. 네. 선생님, 뭔 택배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왔어요? 아, 택배가 4개 왔네요. 에? 보니까 과일을 이렇게 보내는 것 같은데요. 응. 한번 확인을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. 이게 보냈다고? 예. 한꺼번에 누가 한 사람이 보냈다고? 어우, 아보가도하고 토마토, 바나나. 요번에 우리 집 손님 오시는 분들하고 공양 잘할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정용이 우리 구독자 분께서 보내주셨네요. 두리안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 대구에 그 이번에 우리 집 다녀가신 정용이 거사님 보살님 이렇게 귀한 과일들을 듬뿍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기쁜 마음으로 두리안 잘라가지고 공양을 하려고요. 근데 이거 두리안 혹시 직거래 하셨어요? 너무 엄청 못 들겠어. 무거워가지고. 엄마, 직거래 하신 것 같아 보니까. 무역상에서 산 게 아니고. 이렇게 갖고 이렇게 빼면 간단하게 빠지거든요. 이거가 몽뚜리아 두리안 같은 거 이거 직접 거기 가면은 이렇게 크고 좋은 게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 이렇게 크고 좋은 거가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너무 고맙습니다. 이 두리안이 이제 거기 그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이게 고단백이거든요. 그래서 단식하고 채식하는 사람들이 이 두리안을 에너지가 워낙에 이제 높으니까 이제 우리들이 그런 걸 안 먹으니까 이게 두리안이 아주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뭐 어찌하다 보니까 아이고 뭐 신선생이 빚부터 갚는다 그래서 빚 다 갚는 바람에 못 사 먹었는데요. 무섭죠. 난 처음에 이거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 와 신선. 이렇게 생겼어요, 두리안이. 이렇게. 이게 크죠?
완전 싱싱한 것들은요,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가지고요, 해동이 다 됐거든요. 이제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냉동에는 냉장고 넣어놨다가 먹으면 되거든요. 이거 좀 먹어볼게요. 너무 먹고 싶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. 추미애 막 넘어가가지고. 엄청 달콤해요. 신선생 오기 전에 얼려볼게요. 이게 뭐냐면요, 좀 솜사탕 같은 맛이에요. 솜사탕. 그 아이스크림, 소프트 아이스크림이잖아요. 그냥 입에 넣으면요, 확 녹아버려요. 뭐 불행 가져오면 냄새 어쩌고 하는데 저는 이 냄새도 좋더라고요. 두리안 씨예요. 맛있다. 와. 야, 이번 단식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맛있는 두리안 먹고 나니까 힘이, 온몸에 힘이 쫙 생기네요. 아, 좋네. 신선생님은 나중에 드릴게요. 도시락 싸놨다가 이제 점심에 딱 하나씩 끄집어내서요 이렇게 먹으면 가장 좋아요. 싸놨다가 이거 찌꺼르기 이거는 어떡하지? 이거는 신선생 이 찌꺼르기 이거 어떡하지? 찌꺼르기요? 이거 여기 공간에 떨어진 건데. 예. 이거 어쩌지? 할 수 없지. 뭐 먹어도 되나? 예. 와, 이거 진짜 좋은 두리안은 이렇거든요. 아니. 고소하다. 단백질 땅콩 같은 거에 갈면은 이게 소프트 고소한 맛이 나잖아요. 두리안이 그런 맛이에요. 우와.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다 됐어요. 구석구석 다 뽑았어요. 꾹! 감사히 공양 잘하겠습니다. 공양 잘하겠습니다.